실무게는 현재 1278g 길이여서 60cm 놀이쇠를 뭉치를 당겨주시고 하나 둘 이렇게 좋죠? 거리는 약 5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역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명중률도 아주 좋습니다. 카구팔의 볼트 액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제품, 부담 없는 제품을 안녕하세요. 리틀 프린스 팩토리의 리틀 프린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여기 보시는 K31 소정입니다.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이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미니 카구팔이라고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카구팔은 아무래도 너무 크고 무겁고 좀 들고 다니기도 힘들죠. 가지고 놀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구팔의 탄피 배출, 그 다음에 볼트 액션을 제대로 느끼고 싶은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한테 아주 줄 참맛을 제대로 느끼게 하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사이즈와 가격대로 충분히 그 니쉬 마켓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이 기본 구성입니다. 탄피 6개, 탄환 25개입니다. 탄피 같은 경우에는 풀메탈이고요. 탄환 같은 경우에는 끝에 부분은 약간 딱딱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스폰지 재질입니다. 25발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K31 소총을 보시면 이야 뭐 딱 봤을 때 오,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포스도 상당히 느껴지고요. 그럼 간단히 무게를 재볼까요? 제가 이미 재봤는데요. 전 탄환을 장정했을 때는 대충 1.3kg가 넘더라고요. 실무게는 현재 1278g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길이여서 60cm 정도 되고요. 재질을 보게 되면은 딱 보면은 진짜 나무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나 촉감이나 진짜 나무 같은데요. 나무는 아닙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상당히 나무처럼 나왔는데 훨씬 더 견고하고 색도 바래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풀메탈로 보이실 겁니다. 예, 저도 봐도 어디가 메탈이고 어디가 메탈이 아닌지 솔직히 이 정도 거리에선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툭툭 쳐봐야지 아 그렇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여서요. 아, 이쪽 부분 풀메탈이고요. 여기도 풀메탈입니다. 여기도 완벽한 아주 단단한 그런 쇠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쳐봐야지 저도 알 수 있어요. 이쪽 부분은 강화 플라스틱 같고요. 단단합니다. 이쪽 부분도 그런 것 같고 이쪽 부분도 그렇고 이건 당연히 쇠고 이쪽 부분도 메탈입니다. 여기도 뭐 메탈이고요. 가장 중요한 놀이쇠 뭉치 쪽 또 이것도 강화 플라스틱 쪽인 것 같습니다. 안에 이쪽 부분도 강화 쪽 플라스틱이고요. 대충 이 정도 재질 구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딱 봤을 때 정말 풀메탈 같아 보여요. 대단한데? 좋습니다. 한번 당겨볼까요? 와. 어우, 이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뭔가 공기가 전혀 새어나가지 않으면서도 파워가 느껴지는 퍽 소리. 좀 파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보시면, 이쪽 보시면 0점 조절이 이쪽 부분 누르시는 겁니다. 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늠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장전 발사를 해볼까요? 제가 아까 넣어보니까 탄피가 8개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환을 이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구. 이건 들어있네. 아까 넣었나 본데. 또 2개 들어있네. 넣었나? 여기 없네. 3개. 보시면 파워도 약간 좀 쏙쏙 들어가는 게 있고 좀 빡빡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화는 여유 있게 주문해 주셔야지. 그래서 너무 빡빡하지도 헐렁하지도 않게 들어갔을 때가 가장 파워가 좋으니까요. 너무 뻑뻑하면 여기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줘서 구경을 주시면 되고, 좀 헐렁하다 싶으면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대량 생산 방식의 탄환들은 여유 있게 주문해 주시고, 탄환도 잘, 탄피도 잘 없어지니까 여유 있게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네발 정도만 장전하고, 다섯. 우선은 몇 발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장전은 놀이쇠를, 뭉치를 당겨주시고, 하나, 둘, 이렇게 이쪽 부분에 살살 순서대로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간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 2, 3, 4, 5. 헷갈립니다. 몇개 들어갔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탄피 있는 걸로 넣을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진짜 8발까지 들어가네요. 딱 8발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한번 정정을 해볼까요? 앞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노릇의 뭉치가 탄피를 앞으로 총열 쪽을 밀어주면서 장전이 되겠네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어디 봅시다. 써볼게요. 그 다음에 누르시면 나갑니다. 하나, 둘, 셋. 좋죠? 그럼 탄피 배출. 여기서 당겨주시면 걸려서 탄피가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어이구. 조금 아쉬운 게
너무 세게 하면 이게 좀 빠집니다. 이거는 교체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늘려면 그냥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욕심내서 세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적당한 힘으로 해주시면 빠지지 않고 잘 됩니다. 오케이. 좋죠? 아까까지 네 발장 전에 했었나?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를 해주시면 뭐 빠지지도 않고 아주 부드럽게 잘 날아갑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나가서 파워를 제대로 먼 거리에서 비교해 볼까요? 현재 거리는 약 5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선 쭉쭉 날아갈 수 있는지 휘지 않고 곧바로 쭉 날아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소리 좋죠? 파워보다 느껴지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관역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소리 좋네요. 이건 하나, 셋, 넷. 어떤 카구팔과 소총의 그런 느낌이 너무 좋고요. 특히 카구팔의 탄폐배축 볼트 액션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카구팔보다 훨씬 짧아서 아주 권총만큼 손쉽게 빨리빨리 쏠 수 있어서요. 권총과 소총, 그 다음에 탄피배추 볼트 액션의 모든 장점이 다 있는 제품 같습니다. 아, 제가. 아이고. 아주 좋죠? 명중률도 아주 좋습니다. 사이주도 아담 하면서 그 긴 장총의 카구팔의 볼트 액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제품, 부담 없는 제품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